이제는 해먹 안으로 들어가서 플라잉 엔젤 포즈를 만들어 다양한 동작들을 들어가 보실 거예요. 다시 파우치 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해먹의 끝자락 찾아서 좌우로 크게 흔들어 주시고 엄지손가락 해먹 안으로 껴서 등 뒤로 돌려 주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골반보다 넓게 해먹 벌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해먹 끝을 찾아서 엄지, 나머지 총 6번 정도 해먹 감싸 주실게요. 플럼 라인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해먹 밑으로 꾹 누르고 오른 골반 위로 업, 왼 골반 위로 업, 해먹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자, 여기서 플라잉 엔젤 포즈는 날개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요. 자, 천천히 손끝을 펼쳐서 해먹의 뒤쪽으로 손 열어주실 거예요. 허리 뒤에 말려있는 해먹 끝자락 한번 찾아보실까요? 해먹의 끝이 조금 말려있을 거예요. 양팔을 어깨 손상 옆으로 펼쳐봐요. 저 해먹의 끝이 말려있지 않게 편편하게 머리 위로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플라잉 엔젤 포즈. 날개 모양 같으신가요? 여기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제 어깨를 감싸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안쪽으로 해먹을 감싸고 누워주실게요. 자, 지금부터는 해먹의 끝자락이 서로 단추 잠그듯 잠궈지나 확인해보실게요. 망토 잠그듯 잠궈주시고 가슴 앞으로 두 손 합장. 합장한 손 좌우로 크게 펼쳐서 엄지손가락 해먹 안으로 껴주실게요. 나머지 손가락 해먹 끝을 감싸서 내회전으로 돌려줘요. 어깨에 균형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균형 맞추고 이제 발에 반동을 줘요. 발끝 머리 쪽으로 넘겨주시면서 복부에 힘, 뒷구르기. 자,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기역자 포즈가 되는 게 쟁기 자세고요. 어깨 가슴 열어주시면서 복부 힘으로 버텨보기. 자, 기계체조 선수들처럼 둘, 발끝에 힘, 둘. 자, 두 무릎을 구부려서 발날을 바깥쪽으로 턴 아웃, 해먹에 기대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발바닥 천장 향해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올라와 보기. 어깨 가슴 앞으로 활짝 열어주시면서 복부의 힘. 이때 주먹 너무 꽉 쥐지 않으셔도 되고요. 손 살짝 불어서 해먹에 내 몸을 맡겨보기. 자, 이제 여기서 은세 씨의 복부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엄지손가락 해먹 안으로 집어넣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오른발을 떼봐요. 자, 뒤로 넘어지지 않게 살짝 사선 앞으로 내려서 왼다리도 떼봐요. 부들부들. 셋! 너무 잘하셨어요. 도와드릴 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이제 내려오는 자세 가볼 건데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엔젤 플립 자세예요. 자, 뒤집기. 자, 발끝 코 가까이로 내려와요. 그리고 스르르르 바닥 향해 발끝 내려주시면서 기다리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손끝 바닥으로 낮추고 머리 위로 만세! 동작 마무리.